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타임즈 리딩 무료 공개 특강으로는 마지막 날인데요.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오늘 7일 마지막 날인 걸 확인하면서 앞으로 또 시간은 달라집니다. 그럼 자, 개강에 대해서 월화수목금까지 일주일에 다섯 번인데 1월 12일 날 다음 주 원래 10일로 예정을 했다가 부득이한 그런 촬영 장애 상황 등등 때문에 1월 12일 날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 08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입니다. 시간에 차곡기 바라고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많은 그 상담과 또한 그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참여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적응하기를 바로 기대한다면은 무료 특강했던 7회 분량이 지금 방문각 넷클래스나 유튜브에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강에 관련된 부분은 넷클래스에 구매하기로 하면 되고요. 또 수강 또는 수강에 고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저와 한번 미리 통화를 하거나 좀 메시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요. 자, 이 대면 상담은 학원 쪽에서 노랑진 학원에서 할 테니까 제가 장소를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공은 12일 날 자료를 미리 받으셔야 되니까 최소한 월화 정도에 한 이틀 전에는 또는 하루 전에는 늦어도 드리니까 또 수강할 분들은 이제 개인 그 이메일 같은 거를 서로 교환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한번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상은 공무원 준비하는 분 당연하고요. 교원, 수능 수험생, 그리고 대학편이 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우리가 공인시험으로 바뀐 그런 내용을 준비하는 분들은 토익이나 GTLP를 많이 보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점수가 정말 금방 올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용이면 다 커버 가능합니다. 자, 대개 과거에 시험 보는 분들 보니까 한 달에 100점씩은 기본 올라가더라고요. 뭐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31일까지는 그 많은 혜택을 드려요. 혜택이라는 게 이제 금액을 많이 할인해서 이번만큼은 1월 말까지 등록자는 5만 원에 총 20회 분량입니다. 자신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한 달에 20회를 카운팅해서 그것이 한 달에 자신의 수강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월 말까지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정가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요 1을 했는데 오늘 2 차례인데 자, 일단 제목을 보고요. 2022년 바로 Year of Living Dangerously, 위험스럽게 살 수 있는 한 해인 2022년. 자, 그런데 물론 결론에는 우리가 밝은 희망을 보고 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자, 이게 아직 오늘 내용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1회 다섯 번째 문단에 했던 내용의 흐름을 좀 잠깐 보고 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오늘 가겠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시니까 아무래도 잘 그 적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홉 가지 요점들이 있다. 어떤 사항들입니까? 나의 관심을 끄는 어떤 측면에서 특정적인 정책과 또한 어떤 개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것이 뭐냐? 바로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정책과 개발이에요. 바로 이 세계 이 지역, 동북아 지역이나 좁게 보면은 한반도 지역을 말합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202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앞으로의 올해를 포함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아홉 가지 점들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까지 들어와서 하다가 여기가 마지막 문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문단에 이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핵심만 좀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가 원한다라는 것을 뭐를요? 바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기를 원한다.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그것은 곧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은 바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Only in response to. 오로지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만 사용하겠다. 핵공격에 대응해서만. 무엇이 아니라 생화학. 자, 화학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이나 재래식의 공격 그런 것은 아무리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데 대한 핵 대응을 하지는 않고 핵무기 공격할 때만 핵을 쓰겠다. 자, 이런 내용이 바이든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게 우려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오늘 내용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전체 내용이
어제보다 조금 더 또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피디하게 또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예고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내용은 다소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라고요. 좀 전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했었죠. 우리가 아홉 가지 중에서 세 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아홉 번째 되면은 본문의 내용은 끝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계속합니다. But 하지만 Th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Australia까지 끊고요. 여기까지 끊어도 좋습니다. 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호주 이런 나라들은 곧 굳건한 미국의 동맹국가들인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All firmly affords such a policy shift. 그러한 정책상의 전환 변화를 아주 단호히 모두들 반대하고 있다. They prefer to maintain calculated ambiguity. 그들은 계산된 모호함, 모호성, 모호성을 애매함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선호합니다.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well known. 자, 한국 정부의 현재의 그런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어 자리에 네 개의 나라 나왔나요?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나라죠? 자, 일단은 스톤치 단어 중요하다는 걸 잘 받으세요. 굳건한, 견실한, 지조가 있는, 여지부동의 뜻에 중요하다는데, 이런 그, 일종의 뭐 맹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확고하게 단호히 반대한다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 변화라는 것이 뭐죠? 바이든이 말했던 내용이 뭐 핵을 웬만해서 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가버리면은 적국에서는 얼마나 만만하게 그걸 보고서 선제공격을 가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생기죠. 그것은 곧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맹국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물론 동맹의 하나지만 요즘은 뭐 동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이제는 서치의 요 위치는요.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인데 일반적인 형용사는 이 자리에 끼어들죠. 그런데 서치는 전체적인 명사를 대상으로 앞에 두면 되는 지시 형용사의 특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묻는 걸 많이 물으니까 잘 봐두세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있고 말고는 자유입니다. 있어야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 모호성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본문에 뒤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종합 정리할 때 하고요. 뭐 시간에 적절한 안배와 어떤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떨 때 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휘나 이런 표현, 수거 같은 것은요. 자, 그러면은 이따 빨간 색깔 표시된 건 잘 봐두시고요. 현행의, 현재의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네 개 나라들은 지금 다섯 개 나라 있는데 일본은 잠시 뺐습니다. 네 개 나라만 넣기 좋을 것 같아서 일본은 뭐 태양 하나니까 잘 알죠 우리가. 그래서 영국과 뭐죠 프랑스, 독일 그리고 호주입니다. 호주는 보세요. 영국과 국기 모양이 비슷하죠? 여기 좀 더 붙었죠? 별표가 또 몇 개 더 붙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국기는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아두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가겠습니다. 오늘도 총 10문단, 11개 문단입니다. 오늘 사실은 My own humble advice to Biden administration까지 끌어보세요. 나의 겸손한, 겸허한 충고, 조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나의 조언은 어떤 것이냐?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고장나 있지 않다면 그냥 고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Any fix will be a strategically wrong signal. 어떠한 고장을 고치는 일, 수리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가 있다. U.S. Extended Deterrence and Nuclear Reassurance까지 끊고요.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핵 보장은 will be perceived as empty words. 그것은 공허한 말로 인식될 수도 있다. This is the time to strengthen allied deterrence.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동맹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할 때이지 not to weaken it, 그런 억지력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요 오은의 형용사입니다. 이게 이것은 없어도 그만인데 소유격이 나왔을 때 소유격 뒤에 소유 개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라고 할 때 그죠? 이거 없더라도 나의 겸손한
좋은 해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소유격을 강조하는 형용사다.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충고 조언 투가 당연하죠. 방향 접근 도달의 투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이걸 알아두세요. 이건 최소한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서는 is 주어니까 is not의 축약형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단복수가 다 돼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1인칭일 때 am not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쓰는 패턴이 ain't입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많이 쓰니까. 이건 또 속담이니까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이니까 속담의 내용들은 뭐 단어 자체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나 있지 않은 상태라면 부풀어졌거나 하지 않다면 뭐 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괜히 문제가 더 생기고 완전히 그냥 깡그리 버리게 될 수 있는 이런 양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물론 부사가 전략적으로 잘못된 신호 항상 우리가 이런 부사가 끼어들었을 때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부사가 아니라면 전략적인 신호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의할 때가 생긴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그런 연습을 했는데 꾸준히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be perceived as 이런 구조도 영작 시험에서 as가 동반된다. 물론 능동일 때 패턴에서 수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런 것도 출제되는 대상이 하나였다는 걸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참고할 것은 뭐냐면은 투부정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는데 strength의 반대가 weaken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not a but b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a가 아닌 b라는 말은 b not a와 같다. 당연한 겁니다. 자 b이고 a가 아니다. 똑같은 내용의 하나예요. 그 다음 의외에서는 humble의 단어도 뒤에 수고해서 의외에서 정리하고요. 여기서는 확장된 억지력. 오늘 가장 키 이슈가 되는 단어가 deterrence입니다. 억제력 또는 억지력 이렇게 말하는데 억지력이라는 단 자체가 뭐 핵무기를 뜻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확장됐다는 말은 미국만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에는 어떤 해우산을 제공하겠다. 뉴클리어 엠브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엠브렐라 우산 그대로 말합니다만은 해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다음 또 내용을 가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이런 그 순항 미사일 형태로도 핵 억지력을 바로 디터런스를 제공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한 그 보도 내용이고 여기서는요. 그 한미일의 외교 수장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현재 이 사람은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된 사람이죠. 참고하고요. 현재 이 글을 쓴 내용의 분은 우리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자 참고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참고로 보면 금방 좀 감이 올 텐데 북한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에게 군사 위협을 가하죠. 우리 직접 억제를 해야겠죠. 이게 또 비대칭적 위협 우리 비대칭적 했죠. 지난 시간에 asymmetric이라는 단어 했었는데 어떤 핵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워낙 압도적으로 강세고 재래식은 약하고 이런 등등의 강세를 지나치게 키워나가면은 우리하고는 비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죠.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로 보증 공약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인데 확장 억제 뭐 이걸 억지력 억제해도 되는 거예요. Extended deterrence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제공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억제 수단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흐름을 좀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네 번째 순서로 가는 겁니다. 자, force is whether the declaration to put an end to Korean War까지 끌어보세요. 네 번째는 과연 종전선언이 will come 오게 될 것인가 여부이다. Before the end of Moon Government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이 만료일 전까지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or will it turn out to be further wishful thinking까지 끌어보세요. 그것이라는 것은 종전선언이 더 나아간 어떤 희망 섞인 생각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In this regard, U.S. focus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well. 일단 여기까지 꺼내보세요. 뭘 무시하여 미국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무시하여. 자, 바로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종전선언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DPRK's Pursuit of Nuclear Power Status, 북한의 핵지위 획득이라는 그런 추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일단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니까 잠시 후에 봅시다. 자, 일단은요, weather,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지만 이것은 명사절이 기본이에요. 지금 주격포의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인데 여기 내용이 쭉 좀 길게 나가죠. 여기까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끝자리에, 이 자리에 가서 whether or not 넣을 수 있죠. 그래, 뭐니까, 넌 뭐니까, 이 자리에 이걸 넣어도 좋다 말이죠. 이래죠. 위치는. 그러나 명사절의 조건일 때만큼은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부사절일 때는 생략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자, 그 점을 참고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전쟁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선언이니까 묶어서 종전선언이에요. 이런 표현은 좀 우리가 워낙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알아두고, 특히 put an end to라는 표현 자체가 출제된 주요 표현이다. 그 점을, 그런 수고다는 걸 또 생각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이 또 하고요. 그 다음에 turn out 다음에 부정사가 호응되는 구조, to be는 생략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보세요, 이게 우리 한국 정부는 종전선을 하고자 하는데 미국은 맞득지 않아 생각하고, 또 북한은 하면 좋겠다 싶죠. 그들의 그 핵지위를 얻고자 하는, 핵보유 지위를 얻고자 하는 추구 상황에서 종전선이 되어버리고 하면은 자기들은 핵보유로 인정받아버리면은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어떤 우위적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북한에게 좋은 거고 미국에는 좋은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비핵화인데 그게 아니게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니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전제를 말했을 때 이 아홉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22년과 그 이후의 상황이니까 대부분의 상황들이 미래 시제의 관점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예정되고 있거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쪽에 유리한 쪽, 우리에게 올바른 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제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이 1월 5일자로 미 의회 전경, 뭐 눈이 왔네요. 그리고 바로 미 공화당의 상원 간사인데요. 상원에 이분이 좀 주도하는 것인데, 제목에 보시면은 종전선언 반대한다는 걸 공식으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하원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미국은 좀 상당히 좀 못마땅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표시를 좀 자제해 오다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whether or not 나왔죠. 자, 다섯 번째는 과연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join the US-EU-RED multilateral campaign. 자, 한국이 과연,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과 EU가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어떤 상황에서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HRC까지 일단 끊어보세요. 자, UN 인권위원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other forum. forum이라는 말은 포럼의 복수형인데 기타 다른 포럼의 형태 이런 등등에 동참할 것인가. 바로 against China's human rights violations,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응한 그런 회의 등등에 동참할 것인가. 자, if yes, 만일 그렇다면은 it will be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U.S. Republic Korea. Iraq Leaders Joint Statement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그것은 부합되게 될 것입니다.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뭐와? 정신. 미국, 한국, 즉 한미 정상의 그러한 그 공동성명서의 내용과 정신과 부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is likely to trigger China's retaliation.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가능성은 있다. Which could be no less severe. 결코 덜 심각하지 아니한,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이 말이죠. 뭐보다도 was observed post SAD deployment. SAD 배치 이후에 관찰된 그러한 것보다도 못지않게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보복의 가능성을, 보복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내용은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역시 명사절 같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 이런 패턴을 또 최근에 강조했는데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다국 간의, 다자 간의 캠페인은
미국의 EU에서 주도되는 대상입니다. 과거 분산이 안 될 수 없어요. 거짓말 다 알아두세요. 이게 출제된 패턴이 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단은요. is likely to 전체가 하나의 조동사적으로 쓴다 보면 돼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 개념을 갖고 있고 뭐뭘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미래 상황이 내용의 배경이라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참 중요하죠. 역시 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방아쇠죠. 방아쇠를 당기다,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명사이자 동사. 동사로 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no less than 뭐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부정의 의미를 한 번 더 부정하는 거니까 결코 덜 심각하지 않다는 말은 못지않게 심각하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사드 배치. 배치라는 단어 디플로이먼트도 꼭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또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당의 대선 후보는 사드 바로 그냥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과의 많은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의회에서는요. 멀티라는 모양은 항상 만을 닫자. 매니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다자간의 다국간의 뭐 이렇게 레트럴 요 모양은 항상 싸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죠. 오늘도 트라이 레츄럴도 나오고 얼마 전에 쿼드리 레츄럴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인권 침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이런 표현 그대로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피동사 다음에 우리가 전면구 이것도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전사구니까 전면구는 뭐다? 주격 보호다. 항상 기억하고요. 이 자리에 어그리먼트의 단어 쓰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라는 걸 좀 참고하고 그다음 리테일레이션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보복인데 내가 당한 만큼 도로 갚아주겠다. 요 텔리라는 어원이 to furnish, punishment. 내가 도로 again 또는 back 도로 내가 그만큼 갚아주겠다. 보복이라는 중요 단어죠. 자, 그다음에 자 이게 북한에 대한 그 인권 문제 결의안이 나오는 상황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UNHRC 바로 UN 인권위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다섯 번째 문단인데 시작하죠. For the l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에 the Moon administration even dissociated itself from co-sponsoring the annual UNHRC resolutions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자, 먼저 문재인 정부가 심지어는 스스로를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죠. 바로 공동 후원하는 역할을 뭐를 연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공동 후원국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안 하겠다고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참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권하겠다 이거요. 어디에 관한 결의안인가? On DPRK Human Rights Violation 또 나오죠. 북한의 인권 그런 침해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Whose repercussions would be much less than 일단 이렇게 끌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후즈는 바로 결의안, 결의안의 그 영향, 파장, 파급되는 영향, 파장은 훨씬 아마 덜할 것이다. 뭐보다는 than joining anti-China campaigns. 반중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드 배치를 해서 반중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할 거다. 그 파장이 되는 것은요. 아마 현 정부가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물론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면도 보이는 이제 많죠. 뭐 현실적인 입장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단어 다음에 this라든지 d라든지 이런 그 단어들의 경우에는 그 선행 앞에 있는 접두어가요 주로 away, apart나 from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다 from이 나오게 돼 있다. 진사가 호응된다면 이런 패턴은 거의 프람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오늘 어휘를 먼저 했네요. 자, 문법적으로는 여기서 프람 다음에 동명사 나왔다는 사실만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휘에서 결의한 중요 단어라는 걸 확인하고요. 무엇에 관한 결의한, 오늘 진사가 어떤 주제나 내용을 뜻하는 성격으로 여기는 인권침해라는 주제가 있는 거죠. 무엇에 관한 결의한, 오늘 잘 호응된다는 걸 확인하고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그러면은 리퍼커션스를 수식하죠. 소유격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행사는 요 인권 침해가 아니죠. 내용상 결의안에서 한 군이 동참해 버리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에 파급되는 파장이 생길 거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상 선행사가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을 참고하자고요. 여기서 이만큼 묶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항상 독해할 때는 주의하고, 요거 참 중요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게 fa의 부사와 마찬가지로 비교급을 수식할 때 훨씬 더 뭐뭐한 할 때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이분은요, 참고로, 그 북한 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사람이고 또 한국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모습이고 이 사람은 박상학 대표가 그렇죠. 자,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외면하고 왜 김정은이 더 신경 쓰냐 이렇게 불만을 많이 말하는 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whether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join any In the Pacific Strategic Coalitions까지 끌어보세요. 차기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떠한 것이든 인도태평양 전략 어떤 연합 세력의 국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such as the Quad, AUKUS, or Five Eyes. 자, 우리가 이미 Quad는 한 적이 있고요. 또 AUKUS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또 아니면 심지어 Reinvigorat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US, Japan and South Korea. 자, 3자 간의 3국 간의 어떤 협력을 다시 활기를 띠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미일 한미일 요 세 나라 가운데에 these groupings constitute a new US concept. 이것은 미국 이러한 그 그룹핑 하나의 집단화 또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coalition이라는 말 있죠? 바로 어떤 연합 세력화되는 이런 양상은 구성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국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으며 Policy of Integrated Deterrence 소위 통합 억지력이라는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사항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그런 하나의 그들의 정책이자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자, 또 확인하고요. Will be able to 미래 시제 지금 전체적으로 미래 상황이니까 이런 패턴이 당연하죠. will, can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be able to가 can을 대용하는 성격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는 be able to를 써야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체제는 또 역시 자주 하는 거죠. 이런 그 전략적인 세력 이 관계나 이런 것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쿼드는 이미 했죠. 쿼드리 레츄럴 스큐리티 다이얼로그. 지난 시간에, 그 지난 시간 또 했나요? 그래서 바로, 네 나라 간의 어떤 그 안보 대화, 그게 비공식 협의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을 빨리 참여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다 잠시 후에 그림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음흥 다음에는 늘 세 대상이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이 단어 역시 중요하고 또 최근에 본 바 있고 또 이 단어도 비글, 이게 활력이니까 활력을 안으로 다시 불어넣는다. 활력을 되찾는다. 자, 트라이, 이게 3을 말하기 때문에 3국 간의 그 다음 자 오늘 디스턴스는 나중에 또 역시 별도로 하고 통합 억지력 이거 구성하다는 단어도 이렇게 이런 문맥에서 많이 쓴다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코드입니다. 우리가 이건 합성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자 이거예요. 바로 이제 오커스입니다. 오커스는 3국 간의 안보 협정이다. 요 팩트라는 단어가 어그리먼트의 동의로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호주와 미국과 그리고 여기서 영국과 미국입니다. 요 세 나라 간의 3국 안보 협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지난 작년에 얼마 안 됐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어떤 2021년 9월 15일자로 선언된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요 알래스카예요. 미국 그리고 영국 여기에 호주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요 내용에서 잠시 후에 뉴질랜드를 잘 받으세요. 캐나다를 잘 받으세요. 자, 그 두 개 나라가 더 포함되면은 그게 바로 파이브 아이스입니다. 파이브 아이스가 바로 요 캐나다가 포함되고 그리고 뉴질랜드가 추가된 거예요. 두 개 나라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다섯 개 나라가 왔는데 한국 일본까지 넣어줘서 뭐 세븐 아이즈인가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작년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한국은 과연 되겠는가라는 많은 그 회의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이게 내용을 보세요. 이게 앵글로스피어라는 말은 영미권, 이 말이에요. 영미권 첩보 동맹이에요. 첩보를 한국은 지켜줄 것인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자, 그런데 이제 차기 정부가 만약에 진보적이면 아마 안 될 것 같고 보조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상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런 그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좀 지났네요. How about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합니다. How about the U.S. proposed New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어떤가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인도 태평양 경제 체제 IPEF minus China. 이거는 중국은 빼고 이 말이에요. 중국을 제외한 그런 경제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겁니까? Focus on digital standards, supply chain resiliency and clean energy. Among other things, 바로 이 how what 때문에 직접적인 의문의 문장이 된 거예요. 뭐 말하는 것은 어떤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디지털 기준과 공급망의 탄력성과 그리고 청정 에너지와 막 이런 다른 것들 중에도 특히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경제 그런 체제는 어떤가? 자, China obviously will respond to such moves. 중국은 분명 그러한 움직임들에 반응 대응할 것입니다. In one way or another, 어떻든 간에 이럭저럭. Can the U.S. block China's membership to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자, 이 중국은 우리 미국이 중국의 회원국 가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대한 바로 이게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한태평양 경제 어떤 협의체를 말합니다. 협정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일단 잠시 소개드리고요. 어느 상황인데도 the U.S. itself cannot afford to join in the foreseeable future에서 미국 자신은 가까운 미래에 거기에 가입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중국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패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의문의 문장에서 뭐 하는 것은 어떤가를 할 때 축약형으로 많이 쓰는 편이다 하는 점을 참고하고 이런 패턴은 아까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뭐 이런 패턴과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요. 이 단어도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틀, 체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in one way or another, 전체적으로 하나의 수거 개념으로 어떻든 간에 이럭저럭 이런 편이죠. respond는 또 최근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afford 이 단어가 can이나 cannot과 호응이 되고 부정사 나온다. 이런 패턴 뭐 말 여유가 있다 없다 할 때 참 많이 쓰이고 중요하죠. 자, focus on도 우리가 최근에 강조한 바 있고 오늘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제 문제에서는 최근에 많이 했으니까 공급망,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중심을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고요. 또 이 단어 중요합니다. 탄력성의 단어 잘 받으세요. 탄력성, 청정에너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할 때 among other things를 넣었다는 걸 확인하고요. 분명 명백히 역시 또 뒤에 보겠습니다. 이 단어도 중요한데 원래 이거는 이랬습니다. 환태평양, 이 원래 포괄적 그리고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요즘 묶어서 그냥 환태평양 묶어서 경제 협의체 공동체 이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협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뭐 깔끔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라고 하지만 가까운 미래 할 때 이 자리에 near 해가지고 주로 in the near future 이런 표현과 거의 맥락은 같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보세요. 12월 말에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보도된 내용인데 그 미국의 이런 그 구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문단에 가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일곱 번째, In view of the growing tensions in the Taiwan Strait,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까지 끊어보세요. 뭐에 비춰볼 때, 즉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 어느 지역의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고조하는 긴장 상황을 비춰볼 때 What kind of role can the Korea-US Alliance or US versus Korea play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한미 동맹이나 또는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이제는
플레이가 나올 거예요. 자, 플레이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regional conflicts, 지역적인 갈등 충돌의 경우에는 should Korea US mutual defense treaty remain confined mainly to the Korean peninsula. 일단 그려 보세요. 자, 먼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은 국한 여전히 국한되어야 되는 것인가? 제한되어야 되는 것인가? 주로 어디에? 한반도에만? 아니면 will it be stretched to other areas in the Pacific? 그러한 그 방위 조약이 이제는 확장될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까지. 태평양 지역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의문의 문장이죠. 요 직접 의문의 문장인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의문의 대명사고 타동사 플레이의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런 말을 넣게 된 배경은 뭐냐? 역할을 하다 play a role 이래죠. 이 롤의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종류의 역할을 할까? 이겁니다. 이되죠? 이제는 의문의 형용사 된 거죠. 뒤에 명사를 붙여버리면 의문의 형용사를 하면 되고 이게 없으면은 의문의 대명사인 것이고 항상 명사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타동사 플레이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 목적 없는 것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되죠? 자, 그런 걸 빨리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방향 접근 도달의 to를 활용해서 be extended to와 그 같은 말이라 보면 돼요. 몸으로 연장 확대되다, 펼쳐지다는 뜻에서 나왔죠. 물론 그 다음에 자 이제 의회에서는 뭐뭐에 비추어 볼 때 할 때 이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자 긴장의 단어 alliance도 아까 coalition의 동의어로 또 나온 게 있고 in case 할 때는 요 복수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으면 복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 자주 했죠. 그 다음에 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뮤추얼 잘 보세요. 바이 레츄럴 야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컨파인드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비동사를 대신하는 리메인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를 쓰는 패턴의 이형식의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꼭 투가 잘 호응이 될 수밖에 없다. 투 이하 쪽으로 제한되는 것이니까 방향의 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사는 이 자리에 끼어드는 것이고요. 조약의 단어도 출제된 단어라는 걸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이 좀 길어서 아직 8문단이 덜 끝났습니다. 이게 8문단이 좀 작은 문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The role of the USF의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의 역할 in the future and Taiwan Strait conflict was a controversial issue.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자, 미래 그 대만 해협상의 충돌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미군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논란거리가 되었던, 논쟁 의지가 되었던 문제였다. 어디에? In the lead up to the bilateral understanding on strategic flexibility of 2006에서 일단은요, 이게 준비 단계를 말합니다. 자, 준비 단계인데 상호 간의 이해의 그 사전 단계에서 어디에 대한 바로 2006년 전략적 유연성의 관점에서 그 이해를 서로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준비 단계에서 사전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였다.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만 지역에 전쟁이 발생했다 했을 때 조미국을 빼가면은 남한은 아주 그냥 취약할 수밖에 없고 바로 남침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역시 또 중요 단어 잘 받으세요. 역시 몰아서 정리하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BI가 둘을 말하죠. 둘. 아까 TRI는 셋을 말하죠. 이건 둘을 말하니까 양자간의 상호간의. 그 다음에 전략적인 유연성 중요한 단어고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게 유연성이죠. 융통성, 유연성. 자, 이것은 이 주제와는 관계없지만은 제가 핵심은 동중국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중국해는 여기 홍콩 앞바다라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대만 해협이죠. 그러면은 대만을 중심으로 그 아래는 남중국해, 그 위는 동중국해다. 제주도 아래까지 해서 대만까지 이 영역이 동중국해다. 서해가 되겠죠? 자, 우리와는 굉장히 뭐 밀접한 많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문단이에요. 에이스, 여덟 번째. 자, Will there be a breakthrough in the history-related impasse?까지 끊어보고요. 이런 그 돌파가 가능할까? 돌파가 있을까? 어디에? 바로 역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난국 또는 궁지
뭐 진퇴양간의 난국 그런 상황에 between Korea and Japan 한일 간에 있어서 will pave the way fo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S. 미국과의 3국 협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길을 터주게 될 그러한 돌파구가 있게 될 것인가? 자, 흥미롭게도 both major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양쪽 두 명의 주요 한국의 대선 후보들 즉 여야당의 대표적인 두 명의 후보들이 seem to be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Moon Government policy. 여기까지 끌어보세요. 스스로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어디로부터?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putting force, 내놓고 있는 것 같다. Practical diplomacy. 실용적인 외교를 뭘로? As a key campaign slogan. 그들의 핵심적인 선거 캠페인의 슬로건으로서 자, has implications on Korea's Japan policy. 우리 한국의 대일 일본 정책에 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캠페인의 슬로건으로서 실용적인 외교를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참고로 대세 앞에 선행사가요 슬로건이라기보다는 내용상 실용적인 외교죠. 외교가 영향을 끼치는 거지 슬로건이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보면은 요 외교 관계, 요 실용적인 외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먼저 여기서는 그 진행형 구조가 두 개 있다는 거 요걸 좀 참고하고 흐름을 봐야겠고요. 이 자리에 역시 seem to be까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요 외교라는 단어 자체가 또 출제된 내용인데 나중에 또 연습 문제에서 보겠고 그 다음 자 의회에서는 돌파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뭐 요즘 뭐 그냥 이미지가 이상해졌죠. 돌파 감염 때문에. 자, 임패스는 막다른 골목, 패스하지 못하는 상태, 난국 궁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Deadlock 뭐 또는 그 딜레마 이런 동의 나옵니다. 곧 그다음에 여기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편입니다. 이거 최근에도 출제되었고 해서 말 그대로 길에 포장을 한다는 말이 가는 길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말로 비유적인 말로 많이 쓰이고 중요한데 선행사가 여기서는요. 주의할 것은 앞에 한일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부정적인 말 이게 선행사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사구를 묶어주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주고 난 다음에 이까지 가요. 이 돌파구까지 돌파구의 내용이 있을 때 그게 길을 용이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행사가 이까지 좀 멀어질 때도 있다. 그런 점을 좀 긴 문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확인하면서 연습하면서 보면 쉽게 보입니다. 자 그런 점을 연습하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이 단어가 implication 단어가 복수형일 때는 주로 뭐 함축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다? 영향. 대개 우리가 영향이라는 말이 있으면 여지없이 have 영향 on 이런 패턴이 늘 쓰입니다. 몸에 영향을 미치다 할 때요. 그렇게 일단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3국 지금은 이렇게 세 명이 함께도 설 수 없는 상태죠. 바이든과 기시다 뭐 현재 그런 상황이 과거의 내용이지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대선 후보들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열 번째 문단이에요. 자 last but not least 지난 시간에도 이걸 강조했는데 형용사적으로 쓰기도 하고 부사적으로 따로 떼 쓸 때도 많다고 했죠. 마지막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서는 We should not lose sight of one real point.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의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As both George Kennan and Richard Haass emphasized, 이 두 사람이 강조, 둘 다 강조했던 것처럼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시작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the impact of domestic issues on foreign affairs, 국내 문제가 바로 외교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This is the point. 이것이 바로 하나의 지점인데 어떤 지점이냐 하면은 where 자, 이 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이 converge 서로 수렴하는 그 지점이 또 이런 것이더라. 그들도 국내 외교 때문에 결국 외교 정책의 상황이 결과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자 the same goes for other countries as well. 똑같은 그런 논리가 역시 다른 나라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은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여기서 as에 주목해 보세요. as가 접속사죠. 그런데
이걸 뭐 의사관계 대명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타동사입니다. 목적이 안 보이죠?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의 내용이 목적이라 보면 돼요. 그런데 뭐 많은 것처럼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그들은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여기는 현재 상황을 시제를 주고 있지만 여기는 뭐다? 과거에 이미 그런 주장을, 그런 강조를 했다는 내용을 지금부터 밝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점을 확인하고 마치 타동사의 목적격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접촉사다라고 보고 이 에서의 특성상 이렇게 타동사 쓸 때가 많다. 뭐만 그처럼 지금부터 할 말이 그 했던 말이다 말이죠. 강조했던 내용이다 말이죠. 이 단어 자체는 중요하고요. 타동사만 존재하는 또 단어입니다. 이건 자동사가 없어요. 원칙으로. 자, 이제 임팩트라는 영향. 영향하면은 뭐다? 항상 운이 온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할 때 국내 이슈가 외교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외교의 어떤 정책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어떤 포인트의 선행사는 장소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늘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서는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또 lose sight of, 시야에서 놓치다, 뭘 놓치다. 중요한 표현의 수거고, converge 단어 잘 받으세요. 한 대로 수렴하다. 자, 연습 문제 보겠고, cough라는 표현도 뭐뭐에도 적용이 되다, 뭐뭐에 해당되다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뭐뭐 하러 가다는 말은 당연히 있지만, 그런 뜻도 중요하다는 게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열 번째 문단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추가되고 있는데, 자, 다가오는 선거의 결과,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및 유럽, 중국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는 바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나라들의 다가오는 선거 결과가 will considerable repercussions on, 여기도 on이 있습니다. 자, 상당한 영향을, 파장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어디에? 지역적 지형과 세계적인 지형에, 2022년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도 꽤 유명한 분들입니다. 아까 두 명의 사람도 무통 대통령이다 잘 알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이제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stay alert.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있어라 이거예요. 어디에? cloud. 위험이라는 하나의 구름. 구름을 위험에 비유한 거예요. 위험이라는 구름에 경계를 놓치지 말라. 뭐, 하지만 I hope. 난 바라는데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중요한 속담입니다. 모든 구름에는 은빛의 안감. 그 은빛으로 나오는 밝은 면이 있다는 거죠. Happy and safe new year. 또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새가 되기를 했는데 이게 종료되는 내용인데 자, 요 속담을 잘 받으세요. 여기서는 이 형식의 동사고 형용사 보입니다. 자, 오늘 워낙 내용이 길어서 제가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뭐 의의 문제 같으면 좀 요거는 이제 해피 뉴 이어죠. 좀 여기서는 좀 어려운 것만 골라서 풀고요. 또 미 뒤에 가서 또 독해 지문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TA까지가 to stand. 그래서 일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튼튼하고 견고하고 또 사람의 경우에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해서 지조가 있고 요지부동이다, 견실하다 해서 요 단어 참 중요하고요. 그 stead이라는 단어가 대표 동의어예요. 그런데 여기도 STA, ST고 A가 빠졌지만 요 같은 어원이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자, MB는 보스니까 당연히 모호하겠죠. 험블은 요게 earth라는 어원인데 earth가 이때는 지구보다는 흙인데 흙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겸손하다는 거죠. 과거에 신분사회에 머리를 숙여야만 했던 천민들은 하찮고 1등했던 신분이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머리를 숙이면 겸손하다는 얘기고 중요한 단어고요. modest. 디터런스에서는 TR까지가 to frighten. 겁을 주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D는 뭐다? away from. 그래서 우리가 동사할 때 deter, 목적어 다음에 from이 나오는 배경도 이런 논리입니다. 겁주어서 못하게 하는 거, 제지 또는 억제 정책이나 억지력이라는 말로, 특히 전쟁 억지력은 곧 핵무기를 말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 deterrent라는 요 형용사는 형용사이자 명사 다 된다는 걸 참고하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표현 참고하시고요. 스테이터스도 요 STAT까지가 또 stand예요. 그런데 스탠딩 할 때 이 단어에서 우리가 지위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 의문이 있다는 거 나머지 비슷한 단어들도 좀 참고해 두고요. 그 다음에 in line with, in agreement with의 대표적인 표현 보고요. resolution의 대표 동의요. determination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이 repercussion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 없다면 이게 타악기 충격, cut라는 게 strike, 치다, 완전히 쳐서 나는 소리가 날 때 그 타악기 충격 그런 걸 말할 때 percussion인데
그게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간접적인 영향이나 반영, 여파, 파장 이런 말이고요. Focus on, concentrate on과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Obvious, 명백한, 분명한, evident와 apparent를 특별히 잘 봐두고요. Alliance에서 함께 서로 묶어지는 관계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 Union, Coalition, 오늘 또 나왔죠. Confine, FIN까지가 끝을 말하는 경우 아니면 limit. 그래서 이 단어의 동의 자체가 limit입니다. Restrict의 대표 단어. 그리고 사람을 어떤 일정한 공간에 제한하면 가두고 감금하는 것이죠. 또 이것도 중요하고. 자, bilateral 했고요. Controversial, control가 against에 접두고 VLS까지가 turn.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로 돌려가니까 논쟁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통과해서 나가는 거니까 돌파고 당연하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또 비약적인 발전, 눈부신 발전을 뜻합니다. 임패선을 했었고, paved the way for, 대표적인 동의어로서 자 이렇게 해서 serve as momentum for, 몸에 대한 계기를 마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유사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converge는 bulge의 표현이 turn이고요. con with not together. 반대는 뭐다? divulge, dis에서 away나 apart.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역 하면은 서울역에 전국의 여러 노선이 들어오죠. 그게 하나로 수렴한다고 converge를 생각해 보면 돼요. 두 번째, 서울역에서 쫙 전국에 나가죠. 그게 divulge입니다. 분기에 나가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속담에 나오는 배경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 아무리 불행하고 어려워 보여도 반드시 먹구름이 지나가면은 해가 떠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요. 내용의 속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 자, 우리가 남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제가 적절하게 시간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1분 됐는데, 자, 한 대가 해보겠습니다. 자, 오크나무는, 북미 지역의 오크나무는 그것이 아주 이거는 사물의 단단한, 그 목재의 단단한 특성 때문에 도처에서 이겨지고 있는데, 힘의 상징물로서 해서 이때 바로 스테디가 답이 된다. 자, 두 번째, 어떤 생략형, 약자, 우리가 오커스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단어도 있었죠, 오늘. 그러면은 이 약자, 약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들은 주로 단 한 글자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바로 생략형을 부여받게 되면은 각각의 그런 생략형은요, 이제는 보다 많은 문자를 포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 생략형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좀 길어 보이지만 핵심은 모함, 애매함이라는 단어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좀 쉬운 거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봅시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억제력에 대한 회의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다. 바로 사형을 통하여 해서 바로 이때 정답이 2번 돼야 되겠고요. 또 디터런트를 한번 볼까요? 자, 만일 우리가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랑과 이해가 바로 최상의 억제 수단이다. 억제책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서 preventive measures. 이게 답이 되는 경우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먼 걸 고르니까 답이 이것이 되지 다른 거는 유사가 된다는 내용이니까 좀 주의하고요. 자, 우리가 어휘들은 쭉 이미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조금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믿고 있는데 정부의 나약한 결심이 트리거, 중요하죠? 촉발시켰다. 뭐 전례 없는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촉발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Determination 1번 답을 확인하고 10번에 가서 어떤 누구도 그런 영향, 악영향 같은 것을 불행한 악영향을 예측치 못했다는 것. 가격 동결의 악영향, 영향, strong impact. 자, 여기서는 현대 무용 교사들은 집중하는데 학생들이 그 개념을 표현하도록 공간, 시간 및 에너지 개념을 춤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해서 focus on, concentrate on, 그리고 zero in on 이런 게 다 on이 동반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역시 on이 오는데 하나의 초점 지역 위에 맞추는 거니까 집중하거나 초점 맞출 때는 다 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온이 또 역시 있죠. 그다음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명백한 완력을 힘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 하나의 성희롱, 중요한 단어 성추행 성희롱, 일종의 성희롱이다 해서 정답은 바로 apparent가 있죠. 이것은 뭔가 식별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눈에 보기에 분명한 해서 이것도 역시 분명한 뜻의 동의로 obvious 된다. 우리가 앞서 나와 있던 내용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박스비라는 말, 요 컨파인이 제한하다고 얘기는 뭐다? 물리적으로 감금하는 거예요. 여기서 keep 목적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겁니다. confine의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5번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선 그 수용 능력의 정도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은 협상되기로 되어 있었다. 상호 간의 협정으로 합의로 해서 mutual. 그 다음에 또 유사한 표현이 reciprocal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고요. The new plan he presented. 그가 제시했던 새로운 계획은 논란의 지가 많다. 논란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지가 많은 해서 1번의 정답 되겠고. 자, 여기서는 하나 좀 주의할 게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요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가 좀 주의되는데 이것도 논쟁의 지가 있는 중요한 단어잖아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argumentative라는 단어는 바로 유사 단어가 맞는데 여기서는 이게 전혀 아니고 augment라는 말이 increase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의 정대적인 뜻의 단어예요. augmentative입니다. 이거는 AUG까지 어원 자체가 to increase고요. 이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니까 주의하자. 이걸 답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시험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돌파구나 비약적인 발전 확인하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어떤 막다른 그 골목이나 궁지, 중요 단어, 자, 데드락. 자, 그러면은, 자, 독해를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여기 어휘는 여러분 각자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시작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the word for 외교라는 단어가 이용되는데, 동의어로서, 뭐에? 외교 정책의 동의어로 이용됩니다. 어떤 경우처럼 우리가 가령 영국의 외교 정책, 중동에 대한 외교 정책은 활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경우처럼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바로 디플로마시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 협상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문제는 마땅히 디플로마시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말할 때 경우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단어는 나타내는데 뭐를요? 과정과 절차. 그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그러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게 외교 부서를 말할 때도 있다는 거. 어떤 경우에 가령 내 조카가 지금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어라고 할 때처럼.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경우 또 하나 둘 셋 넷 하는 걸 보니까 뻔히 4번에 다양한 해석들 바로 외교라는 단어에 해서 답은 4번 되겠죠. 이런 것도 출제된 내용이니까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문법 내용을 오늘 간단합니다. 자, 이게 앞에 것이 많다 보니까 문법은 간단하게 넣는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미래 조동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내년의 상황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과 이것은 뜻이 같으니까 이렇게 쓸 리가 결코 없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위리 나온 이상은 본동사 써야 되니까 is가 아니라 뭐다? 비동사 동사 오는 게 돼야 되니까 답이 1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자, 다음 회의 주제는 제가 남은 시간 뭐 얼마 안 됐는데 잠깐 확인해 드리고 이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강 1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1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다음 월요일이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직은 준비를 못 했는데 대개 보면은 강의하기 한 2, 3일 전에 정도는 준비를 해요. 그러면 자, 최소한 수요일이면 월화에는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면은 뭐 일요일 정도까지 미리 좀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 목, 금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매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합니다. 다음 주만 이제 월화가 없는 거예요. 요것만 없는 건데 참여할 분들은요, 미리 좀 저한테 아까 전화번호 확인해 드렸으니까 연락 주시면 바로 자료를 미리 드리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좀 보고 하시면 아무래도 오늘처럼 다소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것도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했던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야 내가 굉장히 어렵지만 해볼 만한데 라고 하면은 충분히 쉽게 적응을 해요. 처음에 며칠간은 좀 헤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1, 2주만 지나면 다 적응을 해요. 신기합니다. 그러나 한 달 지나면요 확연하게 실력과 점수의 향상이 자신도 모르게 느껴져요. 그게 이 강의 특징입니다. 아마 이렇게 강도 높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강의를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남들이 못하거나 안 하니까 저라도 준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전례와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자신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번 기회에 영어, 사실 이걸 하면은 뭐 문법 아니라 독해, 의 모든 게 동시에 다 정리되니까 그런 점의 특징도 있고 하니까 꼭 기회 될 때 참여하길 당부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강의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